시편 8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 역시 다윗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시가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 1절에도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고,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그 시가서의 문장에서 갖고 있는 특색입니다. 시작부터 다윗은 여호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을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결론을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 이름이 왜 온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고 찬송받을 만한 영광의 이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반복해서 세 번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을 말하면서 또 반복해서 두 번을 말하면서 두 번을 말하고 세 번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왜 반복을 하냐. 히브리어에서의 반복의 역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단 하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온 하늘을 덮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루시퍼, 그 루시퍼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적하여 내쫓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를 내어 쫓으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이름이 어떻게 온 땅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예수님은 당신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은 17절 말씀 다시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원래가 생명이세요. 원래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에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렸다 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찾는 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은 완전히 다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그것이 없다 하시는 일은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 목숨을 스스로 버렸는데 다시 얻을 때는 그 생명 안에서 누구를 얻는 거예요? 우리를 얻는 거예요.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얻게 될 때 주님이 얻어가시는 것은 믿는 자들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주어서 죄에게 종노릇했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죄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죄의 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아,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만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든 권세를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침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11절의 말씀이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그 이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에서 마귀를 내어쫓으시고 사단을 내어쫓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진멸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죄를 가지고 종노릇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셨어요. 철장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논문을 부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권능으로 세우시며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원수들과 보복자들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하늘과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데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냐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인 거예요. 이게 주의 대적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사단 마귀 또 그것을 계속해서 쫓겨난 것이 억울해서 바닥근 모래 위에 서서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복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복을 해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하나님과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 근데 이 땅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다스리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보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보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바로 육적인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나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숨겼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걸 나타냈어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그리고 창녀였었어요. 세리였었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 하고 슬기롭다고 하나 이 땅에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또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도록 두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 이름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모든 입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구를 택해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12명을 택하셨을 때 그 사도들은 무식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아니 저들은 무식한 자가 아니냐? 아니 저들은 내가 알고 있는 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목수의 아들이면 그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설을 줄줄줄줄줄줄 해석하니 아니 이러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결국은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한 거냐?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는 걸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주 지혜 없는 것 같고 아주 능력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쓰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약해, 나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증거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하십니까? 똑똑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쓰임받겠어요? 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천한 자고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뭔가 머리를 써서 잘해보려고 하면 일이 꼬이고 더 안 돼요. 우리 잘 아시는 찬양도 있죠. 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부르는 찬양 속에도 이걸로 가사를 만들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 전 너무 이 찬양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편 8편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드신 달과 별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하늘, 달, 별 세 개가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빛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는데 그것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전에 그는 말씀이셨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창조주의 몸으로 오셔서 아들과 같이 오셨느냐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 말이죠.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시고 만유의 상속자로서 권세자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잠깐 하나님보다 못하게 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똑같은 말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이거를 봉독하기를 원해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음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부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천사보다도. 천사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더 못한 그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려고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온 땅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되어지고 하나는 원수와 보복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입을 들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으셨는데 그 권세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로 들어오셔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부터 부활케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나누었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7절, 8절을 보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해요. 아까 하늘에 있는 권세를 말했죠. 이제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는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세 가지를 말했죠.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 이 셋이라는 세 종류를 말한 것,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나 보복자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주권과 은혜가 우리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맛보았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이 바로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러니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름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이 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권세자로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결국 인자로 오셔서 천사보다도 못하게 오실 만큼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신 뜻이 무엇을 위하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이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심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 앞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영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아 영멸에 이를 것이냐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자 같이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니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만 내어드리고 그분을 주로만 모시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만 산다면 그분의 영광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 이름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 이름의 영광만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병도 치유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은 온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음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은 피조물들 가운데 죄인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내 의나 내 노력구나 내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요 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 바로 그 생명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주지 않으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정말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만물의 모든 권세자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 이름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